여기는 닷돈제 사색 야영장입니다. 자동차 제일 야영장은 초록색 라인을 따라가시면 됩니다. 여기는 광장 모습이고요. 닷돈제 자동차 캠핑존 안내도 여기 화장실, 이쪽 화장실 이용하면 되고요. 이 오락산에는 사냥이 있나 봐요. 사냥 모형이 포토존이 있고요. 사냥에 거미가 붙어 있다고. 귀엽네요. 한번 둘러볼게요. 닷돈제 자동차 캠핑존. 제1 캠핑존 둘러보겠습니다. 카트 보관함이 있고요. 카트 보관함에서 카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. 여기가 A1부터 A5번까지 있네요. 여기는 그늘이 없습니다. 여름이 오면 많이 더울 것 같아요. 여름은 피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이쪽이 여기는 좀 그늘이 그래도 있어요. H번, 8번. 14번, 19번. 우측에 계곡이 있습니다. 물이 진짜 맑아요. 물놀이 하기 딱 좋습니다, 여기. 같은 데 여름에 오면 물놀이.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바로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. 여기 캠핑장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하나씩 있어요. 그래서 굳이 테이블이랑 의자를 펴지 않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쪽 23번 주변에 흡연부스 하나 있고요.
다음에 여기 게스트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일단 자동차 1 캠핑존은 대체적으로 주차장이랑 가깝습니다. 그리고 장작이 되는 것 같아요. 장작들 많이 피우시고요. 장점이라면 오락산이 워낙 계곡이랑 숲이 좋아서요. 국립공원이잖아요. 그럼 장점 있고 개수대도 뭐 가깝고 괜찮습니다. 주차장이랑 거리도 멀지 않고요. 단점이라고 하면 그늘이 많지 않아요. 그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. 그런 거 감안하시고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한여름만 피하면 지금 이제 9월 초인데요.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. 날씨가 쌀쌀합니다. 벌써부터 계곡 옆이랑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숲이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전기차 충전 시설도 하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. 전기차는 EV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여기서 충전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제일 양장을 둘러봤는데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야, 엉덩이 어떡해. 아! 야, 잘 때 그거 입고 있어 자야 되는데. 오 마이 갓. 막을 수 있을까, 그거? 막아봐야 알지. 야. 야, 자꾸 쓸려 내려가는데. 자꾸 쓸려 내려가는데. 물을 막아야 돼. 그냥 여기다 물 막아 못 내려오게. 아, 그걸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를 끝낸 다음에 물길을 열으면 되겠네.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다. 야, 땡 공사를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 아마.
우리 부모님 엄청 맛있어요. 안주가 이렇게 좋습니다. 안주는 일반 만두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. 네, 근데 진짜 큰데요? 대왕 손바닥만 해요. 그럼 있어요. 그럼 오빠 한번 해볼까?